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59부, 호남을 사수하라, 금산 전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때는 1592년 7월 7일, 한창 웅치와 이치에서 호남을 둘러싼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 또 한 군데서 전투가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7월 7일, 8일, 9일 한 요일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임진왜란에서 보면요. 이게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들에서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은 조선은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7월 7일에 웅치하고 이치에서는 한참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요 무렵이었는데 본래는 제가 예전에 이제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진산 일대에 원래 전라도 방어사 곽영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치 전선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에 곽영이 부대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딱 감지를 하고서 이치 방어선이 취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치 방어선으로 밀고 들어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 곽영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였냐? 갑자기 왜 부대 이동을 시켰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근황을 목적으로 북상하고 있었던 의병장 고경명과 합류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부대 이동을 단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고경명은 선조의 의주 파천 소식을 듣고 비분 감기하여 담양에서 의병을 결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대에서 의병들을 모집을 하는데 전주성으로 일단 입성을 한 후에 6월 말에 이제 근황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때 고경명이 인솔했던 의병이 약 6천에서 7천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의병을 결집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 그렇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아마 고경명이 전지성에 입성을 했다가 북상을 한 걸로 봐서는 여기에는 의병뿐만 아니라 관군도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성 자체가 지금 현재 방어할 병력이 별로 없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는 이유를 좀 나름 추론을 해보자면은 전라도 근황병이 이미 그 전에 한 번 더 이제 관군들을 북상을 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고경명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북상을 시키는 작업을 한 번 더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전주성 안에는 수비 병력이 많이 줄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7,000명 중에서 어디까지가 관군이고 어디까지가 의병인지는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고경명 부대는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선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나름 또 이제 의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예 부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포도 꽤 활용을 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일개 의병이 화포까지 활용을 갖다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야 어느 정도 이런 걸 입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의병 결성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으로 추정을 해보건데 고경명의 병력 7,000명은 다 100% 의병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관군이 어느 정도 이제 섞여 있었고 전주성에서 무기도 꽤 많이 조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런데 고경명은 병력을 이끌고 한양으로 향해서 북상을 하던 중에 일본군이 금산과 무주를 점령했다는 급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본군 고바야카와 부대가 전주를 노리고서 진공해올 것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됨에 따라서 고경명 부대는 그 안에서 이제 내부 회의가 일어납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 근황이 급한 거냐? 아니면 호남을 먼저 구해야 되냐? 그리고 가만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호남이 작살이 나면 자신들의 근거지가 없어지는 데다가 결과적으로 조선이 장기 전쟁 지속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리하게 근황을 하러 가는 것보다는 일단 호남을 먼저 방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근황을 하러 북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진산에 주둔하던 곽영의 부대 역시 고경명 부대와 합류하기 위해서 잠시 부대 이동을 해가지고 두 부대가 만났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방어사 곽영의 진산에서 부대 이동을 함에 따라 이치 방어 전선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허술한 구멍이 생깁니다. 이것을 기회로 여긴 고바야카와 부대는 단숨에 이치 돌파를 시도하려 했으나 결국 이제 권율과 황진의 맹활약으로 진격이 저지되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재차 파상공세에 나서면 이치를 돌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담이 지키고 있던 웅치 방어선도 그랬잖아요. 그죠? 7월 7일은 굉장히 잘 막아냈는데 7월 8일날에 파상공세를 받으면서 결국 전력의 열세를 감당이 되지 못하고 웅치 방어선이 어쨌든 일단은 뚫렸어요. 이치 방어선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줄 알았던 과경의 부대가 고경명 부대와 합류하여 고바야카 부대의 본진인 금산을 향해서 진군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호남 방어전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과연 고경명과 과경 부대의 금산 공략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7월 8일 이치에서 교전이 한창이던 고바야카에게 청천 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거의 1만에 육박하는 조선군이 자신들의 본진인 금산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고경명 부대가 약 한 7천명쯤 됐다고 그랬죠. 과경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권율하고 비슷한 병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못해도 한 1, 2천은 갖고 있었겠죠. 합치면 거의 1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탕금대 전투, 그 다음에 임진강 전투, 그 이후로 거의 최대 규모의 조선군이 결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1만 명이 육박하는 조선군이 금산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고바야카는 깜놀할 수밖에 없죠. 자, 결국 고바야카는 이치 공략을 포기하고 황급히 군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금산에 돌아온 고바야카는 서둘러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고 조선군은 하루 뒤인 7월 9일날에 금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확실히 전국시대를 거쳐서 그런지 이런 판단력, 그 다음에 행동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보면은 하여튼 대단하긴 대단해요. 이런 건. 자, 이렇게 금산에 도착한 조선군은 곧바로 금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성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바야카와 부대는 이치전투에서 입은 손실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금산으로 퇴각한 직후라서 아직 부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에 고바야카와는 무리하게 출성해서 요격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보면 일본군들이 보통 그랬잖아요. 그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성에 치중하면서 부대를 정비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산성 전투가 이뤄지게 되는데 한번 진행 상황을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이 모집한 병사 6에서 7천명을 단속해서 북상하여 여산에 주둔하였는데 외적이 호남 지역을 침입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휘하 장사들이 본도를 염려하여 먼저 도내의 적을 토벌한 뒤에 북쪽으로 정발할 것을 다투어 청하자 경명이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라 군사를 진산으로 옮겼는데, 자, 그래도 고경명 부대가 진산 방향으로 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경과 합류를 했어요. 다만 이제 과경이 고경명하고 합류를 한 이유가 진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합류를 한 게 아니라 금산을 치기 위해서 합류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과경도 부대 이동을 좀 해가지고 둘이 진산 근처에 있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금산 방면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이치를 공략 중이었던 고바야카가 어떻게 하냐. 당시 외적은 금산으로 퇴각하여 진을 두터이 치고 견고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바야카 입장에서는 출성을 해가지고 야전에서 요격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판단하고서 일단은 수비 태세를 견고하게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조선군의 금산 공략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 경명이 방어사 과경과 함께 합류를 했죠. 제를 넘어 험한 곳으로 들어가 곧장 금산성 밖에 육박하였는데 과경이 먼저 날랜 장사 수백 명을 보내어 적을 시험하다가, 자, 먼저 이제 과경이 관군 중에서도 좀 선발된 병사들을 보내서 한번 좀 이제 알아보는 거죠. 전초전을 벌이는데 적에게 패하여 물러나자. 근데 이게 패해서 진짜로 물러났다기보다는 애초에 뭐 이거 가지고서 금산성을 당장 점령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방어태세가 어떤지, 병력 규모 어느 정도인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하고서
일종의 탐색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탐색전을 하고서 적당히 빠진 거죠. 이런 거 보면 조선군이 바뀌긴 바뀌었죠. 탐색전도 하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상 본부대라고 할수 있는 고경명 부대가 본격적으로 공성전을 시작을 하는데, 경명이 북을 올리며 전투를 독려하여 도로, 적병을 성 밖에서 위축시키고 성 안에서는 화포를 쏘아 적이 주둔하던 관사를 불태우니 적이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포를 쏘아 적이 주둔하던 관사를 불태웠다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고경명 부대에는 나름 또 이제 상당한 수준의 화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런 화기가 어디서 나왔냐? 의병이 갑자기 어디서 이런 걸 구했겠어요? 아마 전주성에 들렀을 때 여기서 이제 조달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화포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쓰라고 하면 쓸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운영하는 병력들은 관군에서 좀 나름 이제 지원을 해줬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초기 전황 자체는 조선군이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방어사 곽영은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금산성을 공략하면서 일본군의 방어 태세를 탐색했고, 또 일본군이 수비로 일관하여 곽영의 부대가 이제 일단 물러난 다음에 고경명이 본격적으로 공성전을 개시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때 고경명이 사용한 화포가 성 안에 관사를 소각시키면서 조선군은 기세를 올렸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전국시대의 난세를 헤쳐온 일본군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침착하게 방어 태세를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일본군이 대단하긴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월 9일 하루 종일 이제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7월 9일 하루 동안에 조선군은 금산성을 공략했지만 일본군의 철통 같은 방어에 막혀서 결국 성을 함락시킬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조선군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시간을 끌게 되자 그 사이 고바야카는 어느 정도 부대 정비를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바야카가 면밀하게 조선군을 관찰하고 판단을 하게 되죠. 과연 금산성 공략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수성전을 거치면서 고바야카는 조선군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조선군의 중액을 맡고 있었던 고경명 부대는 비록 의병이었지만 사기가 충천했고, 의병 중에는 또 나름 그래도 고경명 부대가 정예로 평가를 받았어요. 규모도 상당히 컸고, 또 이게 호남 사람들이 평상시부터 좀 상무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의병들보다 나름 좀 이제 평소에 좀 무를 갈고 닦은 게좀 많았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거보다 조금 더 전에 있었던 정예립 사건 때 정예립도 사실은 좀 이런 사조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호남 쪽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방 쪽 있죠, 그죠? 함경도, 평안도 여기는 평소부터 좀 어느 정도 군사적인 준비가 좀돼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경명 부대가 나름 정예로 통했고, 또 전주성에서 화포도 지원을 받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또 곽영의 부대 같은 경우는 관군으로 개전 이후에 여러 전투에 참전을 하면서 숙련도가 좀 나름 붙은 상태예요. 용인 전투에도 참전을 했었죠, 그죠? 곽영 부대가. 그런데 그런 만큼 또 용인에서 참전했을 때그 트라우마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군의 무서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해도 관군들은 의병들만큼 부대가 그만큼 이제 사기가 충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숙련도는 관군이 좀더 있겠지만 진짜 일본군하고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잘 아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의병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첫 전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기가 충천했겠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러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기가 이제 왕성한데 다만 경험이 좀 부족하겠죠, 여긴 또. 요런 이제 각기 장단점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마도 고바야카는 하루 동안 수성을 하면서 이런 조선군의 동태를 좀 면밀하게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고바야카가 딱 보니까 이게 다 같은 병력들이 아니고 뭔가 좀 이질적인 두 집단이 섞여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한것 같아요. 그걸 이제 관군과 의병으로까지 나눠서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좀 성향이 다른 이질적인 두 개의 부대가 섞여 있다. 그 정도는 이제 좀 파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고바야카는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짜요.
지금 방어만 한다고 해서 게임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기습적으로 출성을 해가지고 결착을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럼 누구를 먼저 까붙을 것이냐 했을 때 고발카가 딱 봤을 때는요 비교적 사기가 높지 않았던 관군 부대를 먼저 공격을 하면은 얘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전투 경험이 부족한 의병 부대는 쉽게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관군과 의병이 어느 정도 이제 부대를 나눠서 서로 각기 다른 방면을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도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런 판단 하에 고바역하는 날이 밝는 대로 수성에서 공세로 전환해서 기습을 걸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월 10일 아침이 밝자 조선군은 다시 금산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북문은 관군 부대가 맡았고 서문은 의병 부대가 맡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바야카가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이 북문 쪽 애들이 좀 나름 경험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세가 날카로운 것 같지는 않고 서문 쪽 애들은 기세는 날카로운데 별로 그렇게 경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서 좀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참 공성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바야카가 기습적으로 먼저 북문으로 출성해서 조선군 관군 부대를 급습을 하게 됩니다. 과연 관군들은 이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사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튿날 동틀역에 다시 방어사와 같이 성 밖으로 군사를 진격시켜 관군은 북문을 공격하고 경명은 서문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관군과 의병이 서로 나눠가지고 싸우게 된 거죠. 한국역시 맡아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런데 적이 관군의 진이 약한 것을 알고 군사를 총동원하여 나와 급히 공격하니 관군의 선봉장인 영암군수 김성헌이 말을 책찍질하여 먼저 도망치자 관군이 크게 패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고발카가 파악했던 것은 단순히 얘들이 세다 약하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제 기세가 좀 이제 그렇게까지 날카롭지 않다라는 것을 캐치를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얘들 기세가 별로 날카롭지가 않다. 사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대다. 근데 여기를 먼저 치면은 얘들은 와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관군들이 이 과경부대가 용인전투에 한번 참전을 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일본군 반자의 돌격을 한번 봐가지고 그런지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바야카 부대가 북문을 열고서 출성을 해서 기습을 걸어오니까 용인전투 때처럼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도 선봉부대가 먼저 무너졌어요. 그래서 선봉장이었던 영암군수 김성원이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관군들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적의 갑작스러운 출성 공격에 관군 부대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제 사기가 꺾인 관군은 계속 패주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자 방어사 곽영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름 이제 전투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인데 용인에서 겪었던 허망한 참패를 두 번 다시 겪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형이 붕괴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용인 때처럼 그렇게 공중문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최소한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곽영은 본진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후퇴를 해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결국 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북문을 담당하던 곽영의 부대가 후퇴를 하자. 그러니까 용인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용인은 완전히 그냥 공중부대가 돼가지고 부대 편지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우르르 도망쳤다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나름 또 이제 부대 조직은 유지한 상태로 도망을 쳤다는 거죠. 이게 그래도 용인 때보다는 발전된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후퇴를 하자 고바야카 부대는 이 기세를 몰아서 서문을 공략하고 있는 고경명 부대를 향해서 쇄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창 서문을 공략 중이었던 고경명 부대는 관군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당시 상황을 이제 사료에는 이렇게 써있죠. 경명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일제히 활을 당기고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참 이제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의병이 급히 부르짖기를 방어사의 군사가 패하였다고 하자 대오가 무너져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의병 부대는 확실히 경험이 없다는 게 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의병들이 나름 좀 이제 사기가 좀 올라인 상태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도 알잖아요. 이게 첫 전투고. 그러니까 좀 누구한테 의존을 했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래도 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도 몇 번 전투 좀 치러본 곽영의 부대가 관군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 의지하는 그런 심리적인 의존도가 있었겠죠.
근데 곽영의 부대가 퇴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병들이 여기서 심리적으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오가 무너지면서 심지어 이 혼란한 와중에 고경명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말이 달아나 버리니 종사관 안영이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을 주워 타게 하고 도보로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지휘관인 고경명이 낙마를 할 정도로 지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고 종사관이 안영이 급히 자신의 말을 고경명에게 내어줬지만 애초에 고경명이 문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문관 출신이고 무예를 익히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고령이에요. 연세가 꽤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꽤 드신 분이 이것도 말해서 떨어졌으니 제대로 가겠어요 그게. 그래서 고경명은 제대로 말을 타고서 도망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때 부장이었던 유팽로가 폐주하는 적병 폐주하는 병사들을 해집고 급히 말을 달려서 고경명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유팽로와 안영은 고경명에게 이미 방어사 곽영이 후퇴했으니 의병도 지금 현재 와해된 상태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서둘러 후퇴해서 후위를 도모해낸다고 건의를 하게 되는데 과연 고경명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산성 전투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나서 조선군이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고경명이 지금 현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후퇴를 해서 후위를 도모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깔끔하게 끝낼 것이냐 해야 되는데 사실 고경명이 고령인데다가 낙마로 부상까지 당한 상태라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수라장을 어떻게 빠져나가겠냐, 빠져나간다 한들 그러면은 이제 뭐 유팽로라든가 안영이라든가 이런 부장들이 거의 뭐 살신성인급으로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뭐 그렇게 그래서 살아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고경명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경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유팽로와 안영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사료에 이제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팽로가 급히 말을 채찍질하여 어지러운 군사들 속으로 되돌아 들어갔다. 이에 경명이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대는 말을 달려 빠져나가라 하였다. 즉 고경명이 이제 여기서 체념을 한 거죠. 내가 나이도 먹었고 지금 낙마를 당해서 부상까지 입었는데 여기서 도망을 치면 어떻게 도망을 치겠냐, 얼마나 가겠냐, 그러니까 나보다도 그냥 너네나 먼저 빠져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상관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부하들이 아예 그러겠습니다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경명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또 쌓아놓은 그런 인망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안 가죠. 그래서 팽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어떻게 차마 대장을 버리고 살기를 구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안영과 함께 경명을 보호하다가 적중에서 함께 전사하고 경명의 차자 차남이었던 고인우도 달려가 싸우다가 진중에서 전사하였다라고 돼 있죠. 결국 고경명과 그 측근들은 이곳에서 모두 전몰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경명, 유팽로, 안영은 이 금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결국 금산성을 탈환하기 위한 조선군의 시도는 돈자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뼈아픈 것은 사실상 의병부대의 지휘관인 고경명을 비롯해가지고 그 측근들이 전부 전몰당했다는 점이에요. 이로써 호남에서 최대 규모로 결집되었던 고경명의 의병부대는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편 금산에서 후퇴한 방어사 곽영은 일단 전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웅치 방면으로 가서 그쪽 방어선을 보강하는데 가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금산 전투에서 살아남은 의병들은 뭐 다 죽은 게 아니죠, 그죠? 하여튼 도망쳐 온 병력도 꽤 있었잖아요, 그죠? 이 병력들은 다시 광주에서 직결해가지고 최경회를 새로운 의병장으로 추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쯤에서 보성에서 임계영을 중심으로 의병이 추가로 거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경혜와 임계영의 의병부대는 남원으로 직결해서 무주 방면에 주둔한 안곡후지 부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죠. 자, 얼핏 보면은 고경명과 곽영의 금산 공격은 최고지휘관이 전사한 참담한 패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금산을 공격함으로써
권율이 이치를 방어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동안 고바야카와 부대가 재정비를 위해 호남을 노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고경명이 금산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도망가서 후위를 기약하지? 왜 거기서 죽었을까?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좀 중요한 의미 시사점을 부여를 해요. 고경명이 금산에서 순절함으로써 전국의 지방 사족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고경명이 좀 이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병의 결집이 전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하 사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경명은 문학에 종사하여 무예를 익히지 않았으며 나이 또한 노세하였다. 이때 맨 먼저 의병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맨 먼저는 이제 호남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충이십만으로 많은 군사를 격려하여 위험한 곳으로 깊이 들어가 설선하여 적과 맞서다가 전사한 것이다. 공은 성취하지 못했어도 의로운 소문이 사람들을 감동시켜 계속 의병을 일으킨 자가 많았으며 나라 사람들이 그의 충렬을 칭송하면서 오래도록 잊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고경명의 죽음이 헛되진 않았다는 것이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고경명의 순절은 일본군의 이치 공략을 좌절시켰다는 점 외에도 수많은 의병들이 결집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죽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참 보면은 역사라는 게 정답이 원래 없는 건데, 아, 예전에는 이건 좀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겁니다. 처음에 개전 초기 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부산 천사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 결국 그 현장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차라리 후퇴를 해가지고 다른 지점에서 훗날을 아군들하고 이제 합류를 한 다음에 훗날을 기약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다 전멸당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건 좀 이제 너무 무모한 결정 아니었냐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데 훗날 기약하는 거 좋죠. 중요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누차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존 없이는 승리도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 후퇴를 해서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이게 참 전쟁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훗날을 기약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번트가 돼가지고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훗날만 기약하기 또 다 도망가버리면은 누가 시간을 벌어줄 거며, 그렇게 되면은 훗날을 기약할 수가 있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웅치전투를 놓고 보더라도 김제군수 정담은 현장에서 희생번트가 될 것을 자처하면서 시간을 벌어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주판관이었던 이봉남은 후위를 기약하면서 부대를 이끌고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전주성을 지킨 뒤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정담이 끝까지 치열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안고쿠지 부대는 전력이 많이 소실되었고, 또 이봉남 부대가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후방에서 견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고쿠지가 전주성 공략을 단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꼭 맞다가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라도 좀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 좌병사 이각이 했던 것처럼 덮어놓고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건 당연히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신림이라든가 신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것처럼 정말 무모하게 싸우다가 전멸당하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아,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잠깐 언급드렸던 뭐 밀양구사 박진이라든가 혹은 또 조선군이 그냥 평양을 포기하고서 퇴각한 거라든가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후위를 기약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마냥 비난만 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호남 방어전은 일단 조선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치열했죠. 7일, 8일, 9일, 10일 이렇게 한 대략 한 4일에 걸쳐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웅치, 이치, 금산이 세 군데에서 벌어진 전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막아낸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바야카 부대가 호남 진공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일단 부대를 재정비한 다음에 다시금 호남 지역으로 진출할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군 역시 꾸준히 방어선을 보강하게 되면서 일단 호남 방면 전선은 고착화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군이 육지에서 호남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을 무렵, 바다에서는 다시 한번 남해의 제휴권을 두고서 빅매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 사이에서 거대한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 승부는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